필요한 사실 장치거든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어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 보여주려면 19세라는 결정이 사실 불가피한데, 방송사 어떤 또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19세를 하는 게 부담을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품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저는 배우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, 저희가 또 사실 그 촬영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. 예, 이게 아무리 사실 그냥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걷어낸다고 해서 저희가 그 뭔가 뭐 15세 혹은 뭐 이렇게 가기에도 조금 우리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와는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우려했었는데, 첫 회가 딱 19세로 결정되면서 저희 모두가 어쨌든 감사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생겼고요. 그러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19세 작품을 그렇죠. 하기 때문에 제 필모에서는 당연히 돋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, 저 역시도 이 작품이 그동안 저를 알아왔던 이미지 를 가지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. 네. 네, 뭐 사실 예능이면 예능, 연기면 연기, 노래면 노래, MC면 MC, 뭐 못하시는 게 워낙 없는 만능 엔터테이너시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연기 변신 정말 우리가 기대해도 될것 같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